괜히 피피치보다 더 깔끔한 것 같아.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 중 하나란다. 즉석에서 구워내는 베이글은 쉴 새 없이 팔려나간다. 이거 안에 뭐 들어있지? 스모크 사몬이랑 크림치즈 앤 토마토 어니언. 그리고 이거 뭐였더라? 그 연어랑 같이 주는 건데 어, 얘도 그거. 이름을 까먹었네. 오, 따끈따끈하네. 그래서 베이글이 뭐가 달라? 더 부드러운 거 알겠어. 내가 원래 베이글 먹을 때 아파하거든.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이게 아프니까. 근데 얘는 먹는데 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좋아. 맛있어. 오, 베이글 좋다. 더 사가자. 그래요. 다 먹고. 되게 이빨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추천. 노인네. 원래 쫄깃한 맛이 좀 없다. 그럼 쫄깃한 맛보다 부드러운 맛? 그렇다고 카스테라만큼 부드러운 건 아닌가? 몬트리올 올림픽 공원. 너무 더워. 더워? 어, 더워. 그리고 습습해. 말 시켜봐. 여기는 시원해 저기야. 이게 샌프란시스강 쪽이라. 이거는 특히 이쪽 지방인가 보다. 오, 바깥보다 시원해 뭔가. 그렇네. 어? 귀여워. 집주인.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갔어. 일반 공무원이라.
동물이랑 다르게 뭔가 이제 설명 같은 게 사실 없죠. 결국은 동물원의 동물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 어, 춥다. 이미 힘들다. 아, 경사가 이렇게 많이 치고. 되게 이런 거 있으면 여행지 온 느낌이야. 박지순이 하는 거야. 때마침 뒤에서 애들이 따라오고 있어. 어른이라면 그걸 잡지 않고 가야지. 장미 가든인데 장미들이 없다. 예쁘다. 예쁘다. 누이니 좀 아이 필리. 얘네 완전 좋은 곳에 있네. 이 집 근처에도 식당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풀 뜯어 먹을 때도 많고. 우와, 야, 똥도 크다. 맞아, 깻잎이야. 야, 냄새 완전 깻잎이다. 머리 봐.